네, 지난 1월 16일 전체의 그 타이버 심사 때 위원장님께서 독단적으로 그 이소위 회부 선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민주당 위원들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양곡 관리법을 비롯해서 11건을 다시 또 이제 법안 이소위로 회부를 했는데요. 사실 양곡 관리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소관 상임위 의원들의 의결과 국회법에 따라서 본회의 부의 여부만을 남겨둔 것이지 이를 다시 법사위가 법안 이소위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법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김성원 의원께서는 위원회가 합의제 기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법사위만 합의제 기관이고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있는 다른 상임위는 합의제 기관이 아닙니까? 위원장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면 민주당 위원장들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거기는 권한이 있습니까? 이걸로. 네, 지난 1월 16일 전체의 그 타이버 심사 때 위원장님께서 독단적으로 그 이소위 회부 선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이제 민주당 위원들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양곡 관리법을 비롯해서 또 회의가 파행된 이후 다시 그 국민의힘 의원들 분들이 의원들만 함께한 자리에서 11건을 다시 또 이제 법안 이소위로 회부를 했는데요. 사실 양곡관리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소관 상임위 의원들의 의결과 국회법에 따라서 본회의 부의 여부만을 남겨둔 것이지 이를 다시 법사위가 법안 이소위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법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는 특히 저희 우리 위원회가 합의제 기관으로서 예, 그 본질적인 성질에도 반하는 것으로 원상 회복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국회법을 보면 소위원회 활동 범위는 위원장이 아닌 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그렇게 한정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소위에 관해서는 전체 위원들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주관이 위원장이 아닌 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합의제 기관으로서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국회법 4조의 위원장의 권한이라 그래서 우리 위원을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것인데, 여기에 위원장의 권한에는 이런 법안들을 위원장님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들을 잘 살펴주셔서 그 법안 이소위에 들어갔던 법안들이 다시 원상 복구되어 다수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헌법에 대해서 국회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때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음도 지적하고 있어서 이 점도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하실 때 참고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성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신 데 대해서 위원장이 이 의사진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원 의원께서는 위원회가 합의제 기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법사위만 합의제 기관이고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있는 다른 상임위는 합의제 기관이 아닙니까? 위원장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면 민주당 위원장들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거기는 권한이 있습니까? 이걸로 의사진행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자, 단독은 아닌 것이에요. 장동혁 의원님. 국회는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협치를 이루어 나가는 공간입니다. 우리 선배 정치인들께서 노력으로 국회를 협치의 공간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협치가 사라졌습니다. 숫자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동물국회에서 탈피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국회를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졌는데요. 국회법에 따라서 안건 조정위를 통과한 타입법이 이제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고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에 관례에 따라서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서 이 소위로 회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본회의에서 이미 부의해서 일방적으로 또 처리를 했습니다. 그에 관해서 이 소위로 회부한 것에 관해서 국회법에 따라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법적 해석의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어떤 것이 법에 맞는지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결국은 본회의에서 처리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문제 삼아서 파행을 하고 오늘 또 그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그와 같이 한 것이고요. 그게 문제가 있다면 국회법상 어떤 게 맞고 어떤 절차가 잘못됐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숫자의 힘으로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고 무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법사위를 통과시키고 쟁점이 있는 것은 전부 다 본회의로 직급해서 이렇게 처리할 것이라면 법사위가 왜 필요한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제 동물국회를 탈피하자고 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요. 식물국회가 아니라 이제 투명국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와 같이 계속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의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도 거치지 않고 여야가 토론과 수기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결국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함으로써 그 정치적인 부담을 대통령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왜 이와 같이 60일은 지났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제대로 논의도 거쳐보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서 이 소위로 회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것을 굳이 굳고 말리면서 반대하면서 막으면서 본회의로 직회부해서 또 다시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치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서 이 소위로 회부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위원장을 공격하면서 저희가 의사진행 발언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